안녕하십니까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두부를 이용해서 두부찌개, 일명 두부짜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먼저 돼지고기를 볼에 넣고 양념을 하겠습니다. 표고버섯 가루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천년 다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. 마늘 한 스푼 들어가고요. 집간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 두 스푼 들어가고요. 두부찌개는 약간 달짝지근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고당 한 스푼 반만 들어갈게요. 후추 들어갑니다. 약간. 고추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. 고추장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기 때문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입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한 스푼. 두 스푼 들어가고요. 두부에서 양념을 해주세요. 고기에 양념이 될 동안 두부하고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. 두부부터 손질할게요. 두부 위에 고소금을 약간씩 뿌려줍니다. 고소금을 뿌려주고요. 묵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.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두부 손질은 끝났습니다. 야채 손질을 해볼게요. 양파 작은 거 하나하고요. 표고버섯 3개하고 대파 한 뿌리하고 빨간 홍초 하나하고 파란 풋고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. 손질해볼게요. 양파는 조금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. 표고버섯 3장입니다. 대파 한 뿌리입니다. 버섯 썰기 해주세요. 빨간 고추입니다.
손질 끝났습니다. 양파하고 표고버섯이고요. 대파하고 고추 손질입니다. 돼지고기 간에 난 거를 볶아줍니다. 한 3분의 1만 볶아주세요. 조금 볶이고 나면은 양파하고 표고버섯 들어갈 거거든요. 볶아주세요. 물 조금 들어갈게요. 양파하고 표고버섯 들어갑니다. 같이 한번 볶아주세요. 물을 부어줍니다. 물 한 400ml 종이컵 한 2컵 정도 부어줍니다. 위에다가 두부를 얹어줍니다. 두부를 다 얹어주세요. 두부를 다 얹었는데 위에 고춧가루를 뿌려줍니다. 한 스푼. 이렇게 3분 끓여줄게요.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간을 한번 볼게요.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고소금 한 꼬집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파하고 고추 썰어놓은 거 위에다 뿌려줍니다. 그리고 썰은 고추 이렇게 한 소금 끓여내면은 두부찌개 완성됩니다.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. 칼칼한 냄새가 납니다. 바글바글 잘 끓고 있는데 두부찌개 일명 두부짜가리가 완성입니다. 두부짜가리 맛있게 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